제가 이제 첫 강의로는 오늘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즉문즉설 강의를 조금 이따가 이제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즉문즉설 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개별적으로 좀 특별 강의를 한 테마를 정해서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강은 아주 중요한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그 마음 공부에 대해서 여기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께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늘 좋은 일도 접하고 힘든 일도 접하고 어려운 일도 접하게 돼요. 근데 그걸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풀어가는 분들이 있고 이걸 부정적으로 풀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풀어간다는 건 모든 걸 내가 공부로 삼고 경험으로 삼고 밑거름으로 삼아가지고 하나의 깨우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내가 소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지나가고 나면 그게 다 약이 돼요. 정말 보약이 됩니다. 근데 이걸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에 따라 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씻지 못할 아주 나쁜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늘상 부부간에 생활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가 원망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 감정적으로 부부싸움을 해요. 잘 보세요. 순간 감정적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은 아 그래 오늘 싸움이 이 하나의 나쁜 기운을 액땜하는 거였구나. 이 탁한 기운을 액땜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저 이렇게 남편을 원망하면서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슴속에 싸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분은 오늘 이 부부 갈등으로서 싸움으로서 탁한 기운을 액땜을 하고 하늘이 이런 시련을 주어서 내 공부를 시켰구나. 또 하늘이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 인연을 주었구나. 그리고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문제가 있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상대를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끝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내 잘못이라고 반성하면 분노가 가라앉아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끝없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싹 가라앉아요. 아 그래 이건 내 잘못이야. 나한테도 문제가 있어. 내 성격에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자신한테 문제점을 돌리면 금방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뭐 형제가 싸울 수도 있고 가족이 싸울 수도 있고 친구 간에 다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 잘못이 나한테 있음을 깨닫고 반성을 하게 되면 금방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바르게 그 사항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이 바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상대 탓만 하면 안 보여요. 이게 정말 내 잘못인지 상대 잘못인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성하기 시작하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긍정 마인드라는 건 내 자신을 직시하는 마음을 갖는 게 긍정적인 마음이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는 이 사항을 바르게 보고 풀어나가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걸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마음 또 때로는 액땜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좋은 공부거리였구나.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었구나. 나한테 주신 숙제였구나. 이 숙제를 풀어가라고 지금 하나의
그 미션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내가 풀어가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마음 공부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떤 게 또 마음 공부냐면 우리는 늘 인연을 만나게 돼요. 직장 생활에서 만나기도 하고 길거리에 만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든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날 때 내 잣대로 내 감정으로 사람들을 잘못 대하면 기운이 늘 부딪히게 돼요. 근데 내가 열린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기운이 열리게 됩니다. 기운이 열려서 상대의 기운 좋은 걸 내가 흡수하게 돼요. 나쁜 건 오히려 정화를 시키고 좋은 건 받아들이게 돼.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물은 모든 그 대자연의 사물들이 다 나한테 인연이 있어 오는 것이며 내 공부를 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정이다 긍정이다 내 잣대로 판단할 뿐이지 알고 오면 다 나를 도우려고 인연법이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 분별법으로 이걸 악이다 선이다 이걸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왜 그러냐? 선도 때로는 내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 악도 내 공부를 시키는 것이거든.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역학 공부를 할 때 그 우리 스승님께서 저한테 아주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좀 모순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순조차도 저한테는 큰 공부였어요. 만약에 스승님이 좋은 모습만 보여줬다면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점도 많이 보여주셔서 좋은 점도 배웠고 또 때로는 모순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모순 속에서도 저는 깨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큰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악도 나에게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선도 나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각도로 열린 마음으로 어떤 각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 인연이든 사물의 인연이든 물질의 인연이든 다 나한테 득득에 작용할 수 있다. 근데 내 마인드가 부족하면 아무리 선법으로 인연이 와도 받아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분별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치이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인연이 와도 부딪혀서 내 기운이 꺾이는 경우가 생기고 나쁜 인연이 올 때도 내가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딪혀서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선법이 온단 말은 좋은 인연이 왔는데 내가 착각을 일으켜서 쳐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마음 공부라는 건 바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물과 모든 인연들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가 되면 이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 마인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마음 공부고 또 내가 모든 사물을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마음 공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보세요. 직장에 다니는 분은 늘 상하관계를 접하게 되고 친구, 동료를 접하게 돼요. 이때 맡은 바의 소임을 내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하나의 마음 공부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현재 위치에서 내가 비서면 비서 역할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고 내가 선생이면 선생 역할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고 바른 거란 얘기죠. 그리고 내가 사업가면 사업가에 맞게 아주 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르게 잘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비서이면서 그 사장을 갖다 넘나들려고 하고 사장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그 대표를 무시한다든가 아주 교만을 부린다든가 이것은 자기 역할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에 부장님이 있고 나는 과장이야. 그럼 부장을 잘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지적인 마음으로 보좌를 잘 해주는 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장이면서 부장을 막 무시하고 깜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뒷담화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자꾸 상대를 극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것은 아주 나쁜 기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며 나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며 결과로 그 나쁜 기운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건 내 위치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내 위치에서 바르게 분별해서 상황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융화를 잘 시키고 친화력을 이루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아주 상생의 기운으로서 움직이게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씀에 따라서 모든 인연은 상극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씀에 따라 모든 인연이 상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잣대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연들이 상극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상생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된 사람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위치에서 공부가 끝나면 바로 올라서게 됩니다. 즉 내가 과장하다가 금방 부장이 되고 부장하다가 뭐 이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잘 일어서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위치를 바르게 못 이끌어가면 자꾸 트릭이 오고 미션이 오고 시험지가 오는데 그걸 풀지 못하다 보니까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업이 같은 반복적으로 꼬이거나 같은 방법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같은 방법으로 어떤 시련이 올 때는 내가 운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운탓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직장 생활에서도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관계가 계속 똑같은 문제점으로 갈등이 올 때는 내가 운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미션이 올 때는 상대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색다른 미션이 올 때는 이게 상대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내 공부거리로 오지만 상대 때문에 올 수 있다. 그런데 반복적인 미션이 자꾸 온단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거리가. 이건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마인드도 부족하고 행하는 바가 부족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 미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거리가 자꾸 다가온다. 이건 반드시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점이 해결되고 방법이 찾아지지 만약에 이걸 남 탓을 하게 되면 계속 나는 기운이 떨어지게 되며 함정에 빠지게 되며 어려움이 와서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상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들은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게 되며 좋은 공부거리를 갖다 주게 되며 나를 늘 상생으로 돕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연들을 내가 상생 좋은 기운, 상생 에너지로 좋게 쓰려거든 먼저 내 마음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며 내가 긍정 마인드로 이끌어가야 되며 모든 걸 감사한 마음, 공부하는 마음, 깨우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이 기운은 상생으로 전환되며 나를 늘 일깨워주게 되며 나를 득되게 도와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해서 영혼을 성장시키고 이 영성을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아주 질라진 소인배로 살 수도 있고 중간급으로 살 수도 있고 상급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상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 그룹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모 그룹 회장님도 만나보고 그 집 가문도 살펴보고 또 그 집 그 자손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유튜브를 그분들이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들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다른 점이 뭐였냐면 나는 다른 족속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심한 왕자병에 빠져 있고 심한 그
재벌족 감정에 빠져 있고 심한 뭐라고 할까 독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왕족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기는 다른 종류의 인간처럼. 근데 하는 짓이나 마인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바닥이었어요. 동물적 감정을 못 벗어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당신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돈은 많고 재벌 집안이지만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이 동물적 감정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내 말을 받아들이고 깨우침으로 받아들이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근본적 감정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왕자병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영성 질량이 좋아지고 영혼 질량이 좋아지고 참나 질량이 좋아지고 돈이 없다고 해서 참나 질량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성 질량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형편이 좀 여유롭지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 공부를 빠르게 해서 깨우침을 얻고 내 영성 질량을 높여가게 되면 이 영혼 질량이 커지게 돼요. 영성 질량이 커져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행복감이 옵니다. 내 스스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고 재벌이라도 내가 소돼지 같은 감정을 가졌거나 깨우치지 못한 감정을 가지면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돈에 집착하다 그냥 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낮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도원 공부도 하고 이런 좋은 강의도 들으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특강 주제는 사실은 이 마음 공부가 아니고 저승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무엇을 놓고 가는가 이걸 특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이 특강하기 전에 마음 공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마음 공부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드렸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다양각색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 설명을 다 하다 보면 제가 다른 강의를 좀 못하게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음 공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본론, 특강, 바로 우리가 저승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이 특강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